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일반 도로에서의 연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시속은 35에서 60km 사이였으며 지역은 강화도, 성모도 내에서 연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11km 정도 테스트 구간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현재 5274km인데 5271km부터 5281km까지 11km 정도 테스트 구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연비가 13.2km까지 올라갔는데 출발할 때의 연비는 12.2km 정도 되었습니다. 강화도 성모도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라서 주행 속도 아주 낮습니다. 30km에서 60k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속도를 낼 수가 없는 도로에서 과연 도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은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시간이 한 9분 정도 걸리는 듯 합니다. 11km를 그 정도 걸렸으니 꽤나 많이 걸린 시간이죠. 전체적으로 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가 5275km 정도 됐고요. 연비는 1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투싼이 보여주는 연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듯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차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구간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차량의 속도는 30km, 35km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속도는 30km, 25km.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비는 현재 13.6까지 나옵니다.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5,276km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구간은 11km 정도 강화도 성모도 내에서 성모 대교로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호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지만은 달릴 수 있는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30km, 40km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13.6 그대로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6km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대로네요. 연비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13.6km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3.5km의 리트당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6km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올 1월에 출고 등록해서 현재 5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연비는 13.5km당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나질 않고 연비 또한 올라가질 않습니다. 속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연비는 1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6k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5,281km까지 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4km 정도 더 달려야만이 오늘 테스트 구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모도는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지금은 승모대계관호에서 강화도에서 다리로 건너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승모도로 갔었죠. 아, 연비 좋아졌습니다. 현재 연비가 13.8km까지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도 50에서 60km 정도 조금 이전보다는 상승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비 13.9km 나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8km가 되겠습니다. 아직 3km 정도 더 달리면 오늘의 총 테스트 구간이 끝나겠습니다. 연비 14.0까지 찍었습니다.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이 보이는 연비치고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차량의 속도는 50에서 6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연비 0.1km 떨어졌습니다. 13.9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14.0km이며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8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비 14.1까지 올라갔습니다. 0.1 다시 올랐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현재 4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나지 않지만은 차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연비가 조금 상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량의 속도는 40에서 50km. 총 주행거리가 현재 5279km이며 연비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리터당 14.2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연비 오늘 아마 최고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 조금 떨어졌습니다. 현재 연비 리터당 14.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9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의 총 테스트 구간 2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연비 리터당 14.0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현재 5279km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총 테스트 구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량 조금 연비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리터당 14.1km를 찍고 있고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527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비가 조금 올라서 14.2km를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9km를 찍고 있습니다.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아, 연비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연비 14.1km를 찍고 있습니다.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9km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2km 정도만 더 가면 오늘의 테스트의 총 주행거리가 끝납니다. 아, 현재 연비 14.2km를 리터당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80km를 찍었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오늘은 W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일반도로 강화도 승모도에서의 평균 시속 30km에서 최대 60km까지 달리면서 연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지점에 테스트 구간에 처음 보인 연비는 12.2km를 리터당 보였습니다. 출발 시점은 5271km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5281km를 보여서 전체 총 테스트 구간은 11km였으며 도착 지점에 보인 차량의 연비는 14.2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14.0 다시 14.1까지 찍는 연비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